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료 방역, 소득 봉사에 동참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어떤 분들이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105동 통장님들이신데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코로나19 방역활동 하러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105동의 통장협의회 회원들입니다. 약 62명의 회원이 돌아가면서 하루 3시간씩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을 갖춘 이들은 살균소독 장비를 챙기고 3355 조를 지어서 본격적인 방역에 나섭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봉사단이 처음 찾은 곳은 18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특별히 여기를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좀 지난 토요일 날 방제를 할 때 여기 빠뜨리고 방제를 해갖고 오늘 아주 보충하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방역활동 하시는 거예요? 2월 2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부터 계단까지 이렇게나 꼼꼼하게 방역을 해주니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너무 흐뭇하고 좋죠. 감사하죠. 생업을 다 그만두고 나오셔가지고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주민분들도 많이 안심하시겠어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아까 소독한다고 또 안내방송 했어요. 주민들이 또 한 번이 전화하셔서 고맙다고. 아파트 소독을 마치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그럼에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위해 열심히 방역을 해주는 시민봉사단. 소독 좀 해드릴게요. 네네. 소독 할게요. 네네. 손님들이 없어 속상하지만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웃이 있으니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순소독제나 에탄올 같은 걸로 손잡이나 이제 테이블도 주기적으로 닦아주고 뿌려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고맙네요. 네. 손님분들이 안심하시겠어요? 그렇죠. 손님들 있는 데서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니까 오시는 분들 최대한 이제 불안하지 않게